하는 시간도 있었고 해서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애니미팅닷컴이라는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상당히 좋고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웹 무료 서비스지만은 기능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스크린 캐스팅을 위해서 제 개인 호스트 PC에서 스크린 캐스팅을 지금 녹화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해서 역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지금 바로 그러면은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액티브 레코드 쿼리 인터페이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내용은 마지막 한 4분의 1 정도 분량입니다. 내용은 많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 로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로딩 설명드립니다. 이거 로딩 하나만 잘 이해를 하셔도 오늘 강의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 로딩 영어로 이거 로딩이라고 돼 있죠. 어소시에이션 두 모델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연결돼 있고 그 연결된 상태에서 특정 모델의 로딩을 할때 그와 관련된 어소시에이티드 모델에 대한 로딩을 한꺼번에 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 로딩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거 로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영어 단어의 숨은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라는 뜻은 이제 아주 열망하는 그래서 뭘 대단히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impatient 영어의 impatient 참지 못해서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는 아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 데이터를 객체에 로딩하는 거죠. 로딩하는데 미리 선적재 미리 데이터 객체를 데이터에 로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긴 하지만 선적재라는 번역을 하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선적재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로딩은 쿼리 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제에 있는 그 코드를 보시면은 일단 클라이언트 모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10개 정도의 레코드만 불러와서 클라이언트 객체에다가 일단 할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 클라이언트 객체 모델이죠. 이거는 어레이죠. 어레이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각 엘리먼트 클라이언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has many로 연결되어 있는 address 여기서는 has many가 아니고 has one으로 연결됐겠네요. 네, 단수가 쓰였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모델과 어드레스 모델은 1대1로 연결된 그런 관계로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객체의 어드레스 객체의 포스트 코드라는 우편 번호의 어떤 속성을 출력하는 그런 블록이죠.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10개의 레코드를 로딩하는 데 필요한 SQL 문이 셀렉트 문이 일단 한번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객체가 만들어졌고 각각 객체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어드레스 모델을 고려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번이 또 이루어진 거죠. 각각에 대해서 셀렉트 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한번 클라이언트를 한번 전체를 10개를 불러올 때한 번. 그다음에 각 10개에 대해서 한 번씩의 어드레스가 셀렉트 문이 쿼리 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10번. 그래서 토탈 11번의 쿼리 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한 사람이 페이지를 호출할 때는 뭐별 문제 없지만은 많은 수가 동시에
페이지를 접속할 때는 상당히 서버 자체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N 플러스 1의 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이제 레이즈의 액티브 레코드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ncludes라는 그 find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 N 플러스 1이 단두 번의 쿼리로 해결이 될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모델의 리미트 파인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10개를 불러오는 그 사이에다가 includes 그다음에 addres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address는 1대1의 관계로 has one address는 belongs to client 이런 관계로 모델이 어소시에이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includes address를 여기다가 삽입해 주게 되면은 한 번의 코드에서 두 번의 쿼리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한 줄의 명령으로 클라이언트 셀렉트 문이 한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10개의 각각에 대해서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셀렉트 문이 한번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각각의 아이디 값이 셀렉트 문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의 인으로 하는 SQL 스테이트먼트에서 이런 식으로 쿼리 문이 생성이 돼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 줄의 명령으로 해서 이두 번의 쿼리 문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코드 블록에서의 클라이언트에서 어드레스를 불러와서 포스트 코드를 얻는 요 코드 블록에서는 실제로 쿼리 문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코드에서는 이한 번의 쿼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에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어드레스를 참조할 때 쿼리 문이 한 번씩 발생을 했는데, 이 include, 이글로딩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글로딩 한 줄에서 이두 번의 쿼리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블록에서는 실제로 포스트 코드를 참조할 때는 쿼리 문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cludes를 한번 요 사이에 삽입해 주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이글로딩 방법이 구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 플러스 1 쿼리가 두 번의 쿼리로 확 줄여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요 코드 블록에서의 차이점도 있고요. 명령 실행하는 쿼리의 실행 시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만약에 이 has many로 연결될 때 client.addresses 복수로 해서 has many로 모델이 연결될 때는 그때의 addresses는 배열로서 객체, active record 객체의 배열로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제 active record 객체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객체의 post code attribute 이런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글로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대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코딩 할때 이글로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죠. 여기서 예를 들면은 10개로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게 아마 100개, 200개 된다면 쿼리가 수행된 횟수가 101번의 쿼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 N 수가 커면 커질수록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101번과 두 번의 쿼리란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조금 전에는 이렇게 이글로딩을 위한 include find 메소드에 하나의 어소시에이션만 연결을 했죠. 이렇게 콤마를 구분해서 복수개의 multiple 어소시에이션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rgument, 인수로서 콤마로 구분해 넘겨주면 이건 하나의 배열로서 include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ultiple association의 array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보면 여기서는 multiple association이 아니라
그 어소시에이션이 중첩되는 그런 해시 구조를 가진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 포스트 인클루드 카테고리와 커멘츠, 콤마 커멘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가 카테고리, 그리고 포스트가 커멘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카테고리와 커멘트는 서로의 어떤 모델 간의 어소시에이션 연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는 카테고리에 belongs to가 되고, 또 포스트는 커멘트 모델에 has many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모델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이거 로딩 어소시에이션이라 말한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모든 액티브 레코드 모델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설정된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혼돈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그 nested association hash는 잘 보시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간단히 생각하면 카테고리 맨 끝에 있는 find one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카테고리 ID 값이 1번인 카테고리를 하나 불러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include가 포함이 돼서 이거 로딩을 한다는 거죠. 미리 선적제 데이터를 선적제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has many로 연결되는 post가 일단 argument로 인수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post는 코멘트와 has many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또그 안에서의 또 중첩이죠. 코멘트는 게스트의 has one 관계로 아마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게스트가 단수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raise에서의 단복수 관계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has many 또 has one 뭐 이런 관계, 또 belongs to 이런 모든 관계에서의 어떤 모델에 대한 또는 테이블 이름에 대한 그런 심볼 이름들은 이런 단복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미루어 보면 포스트는 또 텍스 복수가 되어 있죠. has many 텍스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코드를 보면서 본인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만 코드 작업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멀티플 어소시에이션과 그 다음에 네스티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이거 로딩, 선 탑재했던 관계 상태에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지난 시간에 조인스에서도 조건을 컨디셔널 조인스를 설명드렸었죠. 이와 비슷하게 인클루드에서도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 레이스 가이드에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인클루드에다가 조건을 걸 때는 차라리 이 조인스에다가 조건을 거는 게더 추천되고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나 이 인클루드와 조인스는 두 개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조인스라는 것은 두 개의 모델을 두 개의 테이블을 이너 조인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클루드는 이너 조인이 아니라 아우터 조인 됩니다. 아우터 조인. 대개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되겠죠. 조인스와 인클루드의 차이점. 그리고 컨디셔널 인클루드를 쓸 바에는 차라리 컨디셔널 조인을 사용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post includes comments로 되어 있고요. 이걸 보면은 post와 comment는 has many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조건을 걸죠. 여기다 where 절에다가 조건을 걸었죠. comments의 비저블 속성이 true인 경우에만 연결에 comment가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race console에서 post와 comment 간에 두 개의 그 조인스와 인클루드 명령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두 객체 간에 이런 모델의 어소시에이션을 연결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이스 콘솔에 들어가서 그 조인스나 인클루드 등 이런 그 어소시에이션 연결하는 것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의도하는 데이터 쿼리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의 어떤 그 find method의 chainable 코딩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 번잡스럽지만 그 개발 단계에서 또 모델 간의 어소시에이션 연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어소시에이션 잘못 걸면 나중에 이제 디버깅 할 때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그 포스트 인클로즈 웰 조건절을 걸었을 때 만들어지는 쿼리문을 보시면 가운데 랩터 아우터 조인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랩터 아우터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랩터 아우터 조인 다음에 웰 절에 커맨스 비저블 1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쿼리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스코어입니다. 저 액티브 레코드 모델에서의 스코어 지정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 클래스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find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건을 건다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불러올 때마다 코드를 쓴다는 그 자체도 사실 번잡스럽고 중복되는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의 모델 클래스에서 그 스코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모델에 대한 그 find 메소드들을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where이나 join이나 joins나 includes 같은 그러한 find 메소드를 별도의 스코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스코프의 이름을 named 스코프이죠. 그 이름을 모델 이름에다가 바로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지정했던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모델에다가 스코프를 또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소시에이션 된게돼 있는 어소시에이션 프록시에도 스코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스코프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rray queries를 명시하기 위해서 스코프를 이용한다. 자, Array라는 것은 찾아보면은요, 그 아마 레이스에 기본적으로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Array는 무슨 약자인지는 찾아봐도 잘안 나오고요. 기술되어 있는 걸 보면은 루비에서 사용하는 SQL AST 매니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QL Translator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비 형태로 SQL 코딩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레이즈에서 find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where이나 뭐 include 뭐 joins 등등과 같은 find 메소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을 때그 결과를 SQL문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것을 어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릴의 기능을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릴에서 쓰는 문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구글링에서 아니면은 github.com에 들어가셔서 이 AREL 어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Rails에서 그 쓰는 어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콘솔에서 이 어릴을 이용해서 문법을 써보니까요. 별다른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어릴에 대한 문법을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프는 어떤 그 SQL 트랜스레이터를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 모델 또는 그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 스코프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프 내에서 쓰는 그런 find 메소드들 아까 설명드렸죠. where joins, include 등과 같은 기타 find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스코프가 리턴해 주는 것은 객체가 액티브 레코드 객체가 아니라 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 이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코프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다음에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에 쓰는 기본 문법은요. 모델 클래스 내 스코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스코어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 퍼블리시트라고 자기가 임의로 지정하면 되겠죠. 의미 있는 그런 심볼명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퍼블리시트라고 썼죠. 그래서 요 퍼블리시트가 스코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이 바로 어릴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어릴 쿼리문에는 어릴 쿼리의 특수한 명령을 안 써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find 메소드, trainable find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where published true, 다시 말해서 post에 published 속성이 true인 경우로 스코프를 한정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select from post에서 where published 이거 1번 1이 되는 그런 쿼리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스코프 정의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스코프의 기능이 스코프 메소드가 리턴하는 것은 액티브 레코드의 릴레이션의 객체, 릴레이션 객체라는 겁니다. 액티브 레코드 객체가 아니라 액티브 레코드의 릴레이션 객체다. 릴레이션 객체라는 것은 특징이 체인업 방식으로 파인더 메소드를 계속 이어서 쓸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코드를 보면 여기 where절 있죠? 이 어릴 쿼리 문 들어가는 부분에 where 다음에 이 joins가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dot joins, dot 뭐 includes 등등 dot order 뭐 이런 식으로 find 메소드를 이어서 쓸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러한 여기서 만드는 스코프의 이름을 그 다음 스코프의 또 다른 스코프를 정의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포스트에서 퍼블리시드 스코프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퍼블리시드 앤드 코멘티드라는 스코프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먼저 정의한 퍼블리시드라는 스코프 이름을 퍼블리시드 앤 코멘티드 스코프를 정의할 때 이용했죠. 그래서 퍼블리시드 닷그 다음에 이어서 어릴 방식의 쿼리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액티브 레코드의 find 메소드를 점을 찍어서 계속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어릴 테이블 뭐 해서 뭐 greater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이게 어릴 문법입니다. 어릴 문법을 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그 스코어를 이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스코어를 어떻게 쓰느냐? 좀 전에 포스트 클래스 모델 정의에서 우리가 퍼블리시트 해서 스코어 이름을 정의를 했었죠. 자, 형식은 마치 클래스의 클래스 메소드를 쓰는 형태로 클래스 모델명에다가 스코어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퍼블리시트 스코어의 파인더 기능들이 쿼리문으로 다 변환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코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클래스 모델에다가 바로 쓸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카테고리 퍼스트를 카테고리 할당한 다음에 카테고리의 has many post에서 이 퍼블리시트라는 스코프를 또 적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결국 이 스코프를 또 정의를 할 때, 특히 이제 시간을 조건절로 줄 때, 또 스코프에서는 약간의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람다라는 코드 블록 있죠? 람다 코드 블록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람다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코프가 호출될 때그 시점에서의 데이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람다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람다를 쓰지 않고 바로 그냥 where 안에 있는 where 절만 썼다면 이 time zone now란 것은 호출할 당시에마다 그 값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번 포스트가 이제 클래스가 정의될 때 그때의 시간의 값이 고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스코프에서 조건을 줄 때는 반드시 이 람다 코드 블록을 이용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핵심 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람다를 쓰면 매번 이 스코업이 호출될 때마다 그때 시간이 여기에 조건절로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제 다음은 이 스코업에 아규먼트를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루비 코드 방법에서의 어떤 블록을 넘겨주면 되죠. 코드 블록에서 이제 이렇게 버티카 바 사이에다가 변수 이름을 써주게 되면 로컬 변수죠. 로컬 변수를 써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변수 값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문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쓴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이 타임의 로컬 변수에 들어갈 그런 인수를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편하죠. 사용 방법 자체도 깔끔해지고요. 이렇게 스코프를 쓰지 않으면 이 문장들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코프를 쓰게 되면은 여러 모델에서 코딩을 할때 아주 간단하게 함수 호출하는 방식으로 쓸수 있다는 또 인수를 또 쉽게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코더들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굉장히 편리함 그리고 깔끔한 거 그리고 또 유지 보수도 쉽죠. 여기 모델에서의 람다 스코프 정의만 수정해 주게 되면은 각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군데에서 코드에 이용되는 부분이 동시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DRY Don't repeat yourself죠. 코드를 절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레이스 가이드에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스코프가 마치 이제 클래스 메소드처럼 실제로 코딩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추천한 방법은 클래스 메소드 형태로 사용하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메소드 형태로 쓰는 경우와 스코프 형태로 쓰는 경우가 그럼 두 가지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자, 그 의문점은 아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코프는 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모델의 클래스 메소드 형태로 쓸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도 쓸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스코프의 두 번째 기능,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클래스 메소드 형태로 만들어 쓰는 것과의 그런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메소드는 이런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post.comments, .publish라고 아까 코드를 보여드렸죠. 그러나 이 post.comments.publish와 같이 사용하려면 클래스 메소드로 정의하게 되면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클래스가 아니니까 comments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바로 언제 메소드를 쓰고 언제 스코프를 써야 될지 감이 오게 될 겁니다. 특별히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 어떤 스코프를 쓸 경우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요. 요거는 막 모델에 대해서도 쓰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될 때는 스코프를 정의하면 됩니다. 요거 레이스 가이드 원문을 읽고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어쨌든 선호되는 방법은 클래스 메소드 형태로 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스코프를 쓸 때는 장점이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도 스코프를 적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만든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클래스 방법과 스코프 방법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 쓸수 있다는 거. 요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카테고리 포스트. 포스트의 모델에 one week before라는 스코프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포스트에 one week before를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하면 이런 형태로 쓸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코프를 실제로 이제 코딩 실제로 작업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스코프의 장점은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 객체를 리턴한다. 그래서 체인업을 방식으로 파인드 메소드를 계속 이어 쓸수 있고, 또 스코프는 다른 스코프에 정의할 때그 전에 스코프를 불러다가 또쓸수 있다. 체인 방식으로 쓸수 있다. 이런 아주 그 자유로움이 있죠. 쿼리 문을 만드는데 엄청난 자유로움을 개발자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어떤 그 뭐랄까 액티브 레코드의 릴레이션을 리턴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객체, 액티브 레코드 객체에 대해서 어떤 릴레이션으로 쓰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드에서 보시면 Client find by first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리턴하는 클라이언트는 뭡니까? 액티브 레코드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액티브 레코드 객체에서 어떤 has many로 연결되어 있는 orders를 불러오게 될 때, 이 orders가 리턴하는 값은 뭡니까? 액티브 레코드의 객체의 배열이 리턴이 되는 거죠. 배열이. 그렇다면 이렇게 client.orders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 대해서 어떤 릴레이션을 계속 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자, 이때는 바로 이 scoped, D자 붙습니다. scoped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 액티브 레코드 객체 배열을 릴레이션으로 변경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rders, 여기서 리턴된 orders의 그 클래스를 보면 액티브 레코드 객체 배열이 아니라 어레이가 아니라 요 놈은 바로 어레이 저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시면 orders 다음에 dot where 해서 다시 체인 방식으로 find 메소드를 이어서 쓸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이 scoped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coped는 배열을 다시 한번 액티브 레코드의 객체의 배열을 릴레이션 객체로 변경시켜 주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find 메소드 또는 그다음에 스코프트 또 다른 스코프트를 이어서 쓰는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뭐 대단한 자유로움을 줍니다. 자,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한 특정 모델에서 파생되는 모든 셀렉트 쿼리 문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그런 스코프를 반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모델에 대해서 디폴트 스코프를 정해주면 그 이후에 모든 그 모델에 대한 쿼리는 디폴트 스코프에서 명시한 조건 SQL 문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문법은 간단합니다. 디폴트 언더바 스코프로 정해주면 이전에는 스코프이죠. 스코프로 정의를 했지만 여기서는 디폴트 스코프로 정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디폴트 스코프를 정의하게 되면은 뭐 결국 뭐 SQL 문도 이렇게 뭐 where 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디폴트 스코프를 지정해 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디폴트 스코프를 쓰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영어에 on이라는 걸 앞에 붙이죠. scoped는 릴레이션 객체를 반환하고 unscoped도 릴레이션 객체를 반환합니다. 단두 개는 scoped는 액티브 레코드의 객체를 릴레이션 객체를 변환시켜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 unscoped은 디폴트 스코프를 해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나믹 파인더입니다. 다이나믹 파인더는 액티브 레코드에서 특정 모델의 속성들을 잘 알고 있죠. 모델에는 속성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성들의 이름을 동적으로 다 find 메소드로 만들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주냐면은 이거는 find by 다음에 by가 바로 그 다음에 속성 이름을 붙여 주게 됩니다. 내가 이걸 따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레코드가 동적으로 다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에 타이틀이 있다 했을 때는 find by title
find by and by title이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속성 이름 붙여서. 그래서 find by title 하면 그 다음에다가 argument으로 title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이 속성 이름으로 찾아서 액티브 레코드 객체를 find, 객체를 반환해준다는 거죠. 이 find by는 하나의 객체만 반환하고 그 다음에 find by 그 사이에 all 써주면 특정 속성의 값으로 값이 있는 모든 레코드를 찾아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액티브 레코드 객체의 배열이 반환되겠죠. all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 find last 마지막 레코드가 있겠죠. find first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find by가 있기 때문에 find by 하면 하나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find last는 복수계에 있을 때 마지막 거를 갖다가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find by 다음에 뒤에 bang 표시를 하게 되면은 찾지 못하면은 액티브 레코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건데 요 위에 있는 뱅 표시 없는 부분은 예외가 발생 안 하고 아마 nil 값이 리턴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속성들을 end로 계속 이어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ind by 무슨 뭐 post dot find by title and 뭐 conte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는 파라미터는 콤마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복수계의 속성을 end로 연결했을 때 Rails 3.1까지는 속성 여기서 end로 연결된 속성 개수만큼 개수보다 작게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 두 개로 했는데 파라미터로 하나의 값만 넘겨주게 되면은 두 번째 값이 nil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갔죠. 3.1까지는. 그래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개발자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Rails 3.2부터는, 만약에 개수만큼의 파라미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될 때는, argument error라는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은, end로 아까는 이제 두 개의 속성을 이제 end로 연결한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액티브 레코드의 그 메소드들, find 메소드나 이런 그 기타 helper 메소드들을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find 메소드 first의 기능은 찾지 못하면 first가 없으면 nil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nil이 리턴되면 create란 말이에요. 이게 first or create 하면 이걸 한 줄에 해결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또 조건들을 써가지고 if post first nil이면 뭐 create 하라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 first or create 한 줄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ang 표시를 붙인 마찬가지로 bang 표시는 이제 저장할 때 creation 할때 validation을 체크한다는 거죠. validation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validation error를 낸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bang 표시가. 좀 전에는 이제 create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저장을 해버렸죠. 그런데 우리 항상 이제 데이터를 바로 저장하지 않고 먼저 객체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나중에 save해서 저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first or initialize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new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ew, first or new, new라고 안 쓰고 여기서 initialize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first 레코드가 없으면 찾는 게 없으면은 빈 객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first or new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irst or initialize 여기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create와 initialize의 차이는 create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버리는 거지만 initialize는 저장하기 전 단계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initialize 다음에 값을 넘겨주면 그 값으로 할당해준다. 예, 실제 이제 코드를 보시면요, first or create를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추천되는 방법이죠. 보시면 조금 이제 복잡한데
client.where 먼저 쓰고요. 그래서 where에는 first name에 end를 줍니다. 그래서 first name이 end인 고객을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first or create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where에서 return 하는 것은 where에서 return 하는 것은 복수계 array로 되는 거죠. where에서 return 하는 것은 active record relation에 대한 array가 넘겨집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있느냐 하는 것은 client find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find 메소드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find 메소드는 객체로 넘기기 때문에 where를 써서 relation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relation 객체로 반환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chain 방식으로 또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find or creat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가 뒤에 by first name이라고 해서 속성 이름을 넘겨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길게 써주면 조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create by first name 한 다음에 또다시 first name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중복된 느낌도 있고요. 자, 이것보다는 먼저 where를 먼저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first or create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raise 가이드에서도 where를 먼저 쓴 다음에 이렇게 first or create 쓰는 것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건 조금 더 코드를 이해하기가 조금 혼란스럽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rst or create를 쓸 때는 먼저 where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first or create 쓴 것이 좋습니다. 뱅 표시 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뱅 표시가 붙게 되면은 밸리데이션을 호출하게 된다. 그래서 유효성 검증에 통과 못하게 되면 액티브 레코드 인밸리드의 예외를 호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니셜라이즈. 이니셜라이즈는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냥 객체만 만들어서 값을 할당해 준다. 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세이브 명령을 실행해야만 저장이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where를 호출하고 그래서 first name은 nick을 할당해 줬습니다. nick이라는 first name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불러오는데 자, 처음 하나를 첫 번째 것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다시 말해서 닉네임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없다면 새로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속성 중에 locked 속성을 false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서는 별도의 또 first name을 지정하지 않았죠. initialize 다음에는. 왜 그러냐? 바로 앞에 where 조건절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first name이 된 속성 값은 nil 값으로 할당이 되어서 초기화 할때그 값이 넘어간다는 아주 편리한 로직이 있습니다. 이 initialize 다음에 별도의 first name은 또 닉이다라고 추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체인업 방식의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코드를 정말 짧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persist 또는 new recor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헬퍼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active record의 객체에 대해서 persist라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저장돼 있는 그런 저장돼 있는 거냐 아니면은 new record는 아직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새로운 객체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helper 메소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initialize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장되지 않고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persist는 false가 return 되겠고 new record는 true가 return 되겠죠. 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new record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false가 되겠습니다. persisted 요 help 메서드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QL 문을 직접
지정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메소드는요, find by SQL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QL 다음에는 순수한 SQL 코드문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에 리턴되는 값은요, Active Record의 객체에 대한 배열이 리턴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Select All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객체, Active Record 객체를 리턴해준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는 하나의 레코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find by SQL 메소드하고의 어떤 비교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connection.selectA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요 connection.selectAll은 find my SQL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만은 리턴되는 결과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find by SQL은 active record 객체의 배열을 리턴해 주지만은 connection.selectAll은요 각각의 레코드가 하나의 해시 엘리먼트로 구성되는 해시의 배열로서 이루어진다. 리턴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select all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select all은 find by SQL과 달리 해시 구조의 어떤 배열을 리턴한다. 각각의 해시는 하나의 레코드를 의미한다. 문법은 모델에다가 connection.select all 해서 SQL물을 지정해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예, 다음은 또이 플러크라는 아주 편리한 헬프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플러크 파인드 메소드는 특정 테이블에 특정 컬럼의 값들을 하나의 배열로 받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폼에서 셀렉트 문을 쓸 때, 그때 활용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다른 것에 어떤 배열 값을 넘기고 싶을 때.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플러크 한 다음에 속성명을 써주면은 그 리턴되는 값이 액티브 레코드의 객체의 배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속성 값들의 배열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특히나 중복되는 값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클라이언트 다음에 유니크 요 명령 하나 하면 셀렉트 문의 디스팅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예. 이것도 플러크 기능도 스펠링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단어가 플러크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간단한 코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러크는 밑에 있는 코드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lect find 메소드에다가 id 속성 하나만 select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 리턴 값이 active 레코드의 relation 배열로 오게 되죠. 각각의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 하나씩 넘겨서 각각에 대해서 ID 값을 호출하게 되는 코드 블록으로 매핑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래와 같이 클라이언트 플러크 ID의 한 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때로는 이제 그 코드상에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실제 코딩할 때 조건절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레코드가 있느냐, 특정 레코드의 속성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런 것 중에 객체 레코드들이 있는 경우를 점검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위해서 액티브 레코드의 모델 클래스 메소드 중에 exist 3인칭으로 썼습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1인칭으로 봤을 때 s가 붙죠. 그래서 문법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exist question mark를 붙이면 이거는 finder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finder. 예? client find. find 메소드 아시죠? find 메소드는 객체를 리턴해 주죠. active record 객체. 문법이 거의 find하고 동일합니다. exist가. 그런데 차이는 뭐냐? find는 active record 객체를 리턴하지만 이 exist는 객체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true false를 리턴합니다. true냐 false냐. 불린 값을 리턴한다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절에 쓸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client exist 다 question mark 다음에 1번 하면은 ID 값이 넘어지죠. find에 넘어가는 첫 번째가 primary key 값이죠. 그래서 ID 1번 값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느냐라고 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복수계의 프라이머리 키를 넘겨주는 것은 그세 번째 줄하고 같은 문법이죠. 같은 결과죠. 배열원으로 넘겨줄 수 있고 복수계를 콤마로 구분해서 아그멘트로 인수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find 메소드의 똑같은 문법이죠. 그때 1 또는 2 또는 3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where절에서 리턴된 값은 배열이 리턴되는데 그때 라이언이란 first name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한 개라도 있으면은 question이죠. true 값이 리턴되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파라미터 넘겨주지 않고 exist라고 쓰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empty냐? 클라이언트의 레코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ist 문법은 find 메소드와 같다. 단 리턴 값이 find 메소드는 active 레코드 객체지만 exist는 불린 값이 리턴된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 객체의 또 다른 exist 말고 어떤 객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help 메소드는 any와 many라는 게 있습니다. any와 many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포스트에 레코드가 하나라도 있느냐, 또 many는 복수계냐,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any를 쓰든 any question, many question. 또 다음에는 이제 named scope 했을 때, 그 포스트 닷 리센트 하면 우리가 앞에서 scope에 대해 배웠죠. scope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any를 붙일 수도 있고 many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을 걸었을 때, 릴레이션을 걸었을 때 릴레이션 상에도 또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에 어소시에이션을 걸었을 때, 어소시에이션 객체에 대해서도 n이냐, man이냐 쓸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ion. 이제 우리가 SQL문에서도 counter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 우리가 막 maximum이라든지 minimum이라든지 등등과 같은 계산을 위한 그런 SQL 명령들이 있죠. 여기 active 레코드에서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count라는 게 있습니다. count는 SQL문에 count 명령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ount는 역시 where relation을 걸어가지고 그 리턴된 값에다가 개수를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거 로딩해서 include를 쓰는 경우에도 또쓸 수가 있습니다. count 특정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count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minimum, maximum, sum도 이렇게 문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explain 명령은요, 뭐냐면 첫 번째 기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SQL shel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shell에 들어가서 뭐 select 문을, 예를 들자면 raise에서는 raise db 콘솔에 들어가시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shell이 뜨게 되죠. 거기서 select 문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들이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이렇게 보이게 하는 emulation,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출력물을 보여준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에서 where 다음에 joins를 연결해서 explain 명령을 마지막 주게 되면은 그 결과로 리턴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이블 구조의 형태를 보여주게 되고 또 여기서는 explain 하는 거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그 속성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MySQL에서 예를 든 건데 select type 뭐 테이블의 이름들이 뭐가 있느니 뭐 그다음에 possible key 뭐 이게 아마 데이터베이스 네이티브한 그런 그 속성들의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explain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PostgreSQL에서는 SQL explain이 조금 다른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같은 동일한 익스플레인 명령을 쓰더라도 데이터베이스별로 보여주는 결과물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SQL에서는 MySQL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고요.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글로딩에서의 익스플레인도 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클루드를 쓰게 되면 이글로딩이 되죠. 이글로딩은 뭡니까? 단두 번의 쿼리로서 알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의 익스플레인이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유저의 where를 하는 where절에 대한 SQL물이 만들어졌죠. where user 1인 경우에 대한 익스플레인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post니까 이 post에 대한 query 결과에 대한 explain이 그 다음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explain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automatic explai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explain이 arrays에서는 그 query 결과를 불러오는 데까지 시간이 0.5초 이상 걸리게 되면은 개발 모드에서는 자동적으로 explain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익스플레인 되는데 그 디폴트는 개발 모드에서 0.5초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스트 모드나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다 닐값으로 돼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익스플레인이 호출되지 않는데 어떤 개발 모드에서는 그 디폴트 0.5초를 자기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값을 보시는 바와 같이 Config Active Record Auto Explain Threshold in Time in Seconds에서 초 단위로 길어진 그 대기 시간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죠. 예, 0.5초 디폴트를 정한 이유는 아마 이 사람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0.5초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동으로 호출되면 예, 맞습니다. 그 쿼리문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Automatic Explain을 Disabling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선택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 explain이 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silence auto explain이죠. 자동으로 대기 시간, 그러니까 지정 시간 이상 오래 걸리는 쿼리에 대해서 explain이 호출되는 것을 silence 그 해제하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레포트 폼에서 작성할 때 이런 기능을 쓰면 선택적으로 그 익스플레인을 호출되도록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자, 액티브 레코드의 쿼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오늘 정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